추석이 일주도 남지 않았는데 물가 걱정이 큽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보다 5에서 6%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연초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에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사과와 배 주산지인 충북 원예농협과 안성 원예농협의 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과와 배를 수급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보고와 함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 물량 확대 공급, 알뜰과일 선물 세트 할인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추석 성수기 물가를 점검하고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하나로마트 서울 창동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달걀과 사과, 배, 한우 등 판매장을 돌아보며 농축산물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살폈고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농협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축산물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에 맞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